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에 공연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밑에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힐링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힐링이 되셨나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되게 선선하니 참 축제를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마워요. 그럼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곡은 저희가 조금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무대를 준비했어요. 저희 파워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들려드릴게요.
아, 이 곡이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크리스마스 같죠, 여러분? 여러분, 더 추워지기 전에 즐기셔야 돼요. 왜요? 진짜 딱... 추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아, 그것도 매력적이지만 이거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니까. 그런 거예요? 네, 조금 더 추워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또 추억을 만든다는 게 네. 네. 얼마나 또 가슴 설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뭐 듣고 싶으세요? 아, 모스킷도. 네. 이럴 때 팝업이라고 해야죠. 모스킷도. 모스킷도 더 어울린다, 근데. 모스킷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아, 저희가 사실 모스킷도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곡은 네. 따로 있어요. 준비한 곡은 따로 네.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파워업을 시켜드리고자. 네? 파워업 시켜드리고자. 아, 시켜드리고자 저희가 파워업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저희 파워업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심히 집에 돌아가셔야. 네, 먼저. 그럼 인사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무슨 생각
네, 생명의 아름 주간 어제 그린 오늘 뮤직 페스티벌 이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